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모니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검색을 합니다. 사이즈, 해상도, 주사율, 응답속도, 인풋렉, 베젤 디자인, 무게, 회사, 뭐 여러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스펙도 많이 보고 물론 통장 사정까지 다 고민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죠. 모니터가 왔어요. 기쁘죠. 박스를 뜯고 조립을 하고 다 연결을 해요. 첫인상은 와 되게 좋다, 기분 좋다 했는데 글자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아, 새 제품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계속 봐도 글자를 봐도 이상해. 글자를 계속 보니까 눈이 아파. 아니 왜? 새 모니터인데? 난 스펙 좋은 거 샀는데 왜? 하지만 신경 안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지 않는 RGB, BGR.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모니터가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왼쪽에 RGB, 오른쪽에 BGR. 여기에 똑같이 메모장을 둘 다 띄워서 가다나다라는 글씨를 썼어요. 이거 두 개를 스마트폰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방금 찍은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볼까요? 왼쪽이 RGB, 오른쪽이 BGR입니다. 너무 작다고요? 확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RGB라는 말은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입니다. 이와 같이 BGR이라는 말도 블루, 그린, 레드의 약자죠. 레드, 그린, 블루가 모여서 한 칸, 블루, 그린, 레드가 모여서 한 칸. 그래서 이 칸칸이 모여서 LCD 화면은 우리에게 표시해줍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기본적인 세팅값이 왼쪽처럼 RGB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산 모니터가 BGR 방식의 모니터면 뭔가 이상하게 이질감이 생기고 글자를 계속 보면 눈이 아파.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 모니터 고장은 아닌데 뭔지 모르게 이상해. 자, 그래서 윈도우 자체 내장되어 있는 클리어 타입 기능을 사용해서 BGR 모니터의 글씨를 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이 가진 모니터가 BGR일 때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릅니다. 모니터 왼쪽 하단에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CLEAR. 자, 클리어라고 치면은 여기 왼쪽 위에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누르고 클리어 타입 사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체크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다음.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선택창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RGB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게 BGR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쓰는 이 모니터는 BGR 모니터이기 때문에 BGR 값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전과 글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BGR 모니터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다음. 여기서 자기가 좀 더 또렷한 걸 골라가지고 선택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BGR 모니터 기본으로. 다음 막 눌러가지고 그냥 진행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클리어 타입을 비주얼로 바꾸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그림 다 비주얼 모니터고요. 왼쪽이 클리어 타입 바꾸기 전, 오른쪽이 클리어 타입 바꾸고 난 후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클리어 타입을 적용하기 전에는 장시간 글자를 이걸 계속 눈으로 보게 되면 눈이 상당히 피로해져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클리어 타입을 BGR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글자 끝이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칼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렷한 글자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 자신의 모니터의 특성대로 RGB, BGR, 클리어 타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니, 모니터라면 규격을 그냥 RGB 값 하나로 그냥 통일돼서 만들면 안 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인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을 한번 띄워서 뭐 가나다라 같은 글씨 한번 써보고,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사진 한번 찍어서 RGB 배열인지 BGR 배열인지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자신의 모니터가 BGR이다. 요즘은 BGR 모니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엔 대부분 다 RGB 모니터가 많았는데 요즘은 왜 BGR 모니터가 되게 이렇게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돈 같긴 한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